이제 1위를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자, 1위 누굴까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헬스 동아 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여성암 명의가 추천하는 명의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명의들에게 본인이나 가족이 암에 걸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암 명의 세 번째,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우리 홍 기자, 갑상선 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결절인데요. 2019년 암 등록 통계 분석에 따르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여성암은 갑상선암이었어요. 한 해 3만 67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젊은 층 환자가 많은데요. 20대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40대 초반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홍 기자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고 천천히 자란다고 해서 착한 암 또는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리지 않나요? 모든 갑상선암이 다 착하지는 않은데요. 갑상선암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유두암 중에서도 일부 변이암이나 여포암 중에서도 광범위 침륜암 같은 것들은 원격적이가 잘 되고 또 사망률도 높은 편이어서 결코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갑상선암도 또 치명적인 또 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명의에게 직접 명의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총 52명의 갑상선 암 명의들에게 275명의 명의들을 추천받았습니다. 명의가 추천하는 여성암 명의 찾기 이제 시작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위부터 발표합니다. 총 4분이 내네요. 네, 첫 번째는 이병주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세부전공으로 후두학을 전공하셨어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실 정도로 이 후두학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신 분인데요. 많은 갑상선암 수술 환자가 수술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재발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음성 변화라고 해요. 이병주 교수님은 음성에 보다 관심이 많은 갑상선암 수술 전문 이비인후과 의사기도 하신데요. 갑상선 수술 후에 음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두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후두 신경 손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과 제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현재의 신경 모니터링 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 개발을 하셔서 실제 수술에서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이분과 한번 통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경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십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강연과 로봇 수술 시연을 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이 로봇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양대병원 암센터 또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후두암, 구강암, 설암, 인두암 등 두경부암과 갑상선암, 후두음성질환과 같은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 갑상선 두경부 외과 영역을 진료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규원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이 개발한 몸의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는 새로운 로봇 갑상선 수술은 치료적인 측면과 미용적인 측면을 모두 크게 만족시키는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여성 환자들이 많은데 수술 후에 목에 남는 흉터에 대해서 적지 않게 걱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7위 마지막 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삼성서울병원
내분비 외과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갑상선 센터장, 외과 과장 병원 부직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의과대 외과 교실의 또 주임 교수로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중에 로봇 수술 분야에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협약을 맺어서 각 병원 로봇 갑상선 절제술 세부 훈련 과정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입니다. 6위는 총 3분인데요. 남기현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교수님이세요. 남 교수님은 측경부 피부에 3cm만 절개를 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초기 갑상선암 환자에서 큰 합병증 없이 암을 제거하면서도 흉터를 크게 남기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제 동기네요. 김훈혁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 내분비 외과 교수인데요. 우리 김 교수는 경구 로봇 갑상선 수술의 개척자로서 현재까지 경구 로봇 갑상선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기술력뿐만 아니라 임상적 안정성이 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분은 입안으로 로봇팔이 들어가서 다른 조직과 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갑상선만 정교하게 수술하는 수술로서 부작용, 후유증을 가장 최소화해서 개발 당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방에 계신 분이 올라오셨어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이강대 고신대 보건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세요.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 피부에 간단하게 전극을 붙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신경 손상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 교수님인데 계속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5위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박영주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요, 갑상선암의 발병 기전, 갑상선암의 애후 예측, 갑상선암 진단 전략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 2021년에는 대한갑상선학회 학술대회에서 갑상선 미세 유도암 환자를 적극적인 감시 그룹과 수술 중 치료 그룹으로 나눠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 진행을 통해서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정웅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외과 교수님이신데요. 정 교수님은 세계 최초로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성공시킨 팀을 이끄신 분이기도 해요. 미국 다빈치 로봇 제조사에서는 정 교수님의 이 수술법을 가이드로 등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갑상선은 워낙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군요.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많이 치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분야가 많은 분들이 됐는데 이번에 3위 되신 분은 비수술 분야 3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분야에 어떻게 보면 1위이신 분이신데요.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서울아산병원 김원배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은 2015년 9월부터 2년간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갑상선 질환 최고 권위자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갑상선암의 표준암 치료 지침이 없던 2006년 대한내분비학회가 갑상선 결절과 암 치료 공간을 만드는 데 작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야, 3위가 될만 하셨네요. 네. 다음은 2위입니다. 홍 기자, 우리 2위부터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저희의 일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 고급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홍 기자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해 네. 주시죠. 2위는 정기욱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신데요. 갑상선암 수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세요. 현재 아산병원 내분비외과 과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한 해 평균 2천여 건의 갑상선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해외 의사들이 정 교수님의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을 배우러 지금도 한국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위를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자, 1위 누굴까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장항석 교수님이십니다. 갑상선 내분비 외과 교수님이시죠. 자, 타 대학에서 수술 못할 난치성 갑상선암
환자 치료 의사로 매우 유명하십니다. 또 난치성 갑상선 암의 새로운 맞춤형 치료 개발과 갑상선 악화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난치성 갑상선 암 치료제 내성을 최소화하는 사이클릭 테라피를 정립하신 장본인이시기도 하시고요. 한국인 환자에 적합한 표적 치료 용량과 방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선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명의들이 선택한 명의들 아래에 표로 나온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더욱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동아닷컴에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직접 찾아가서 우리 명의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화로 누굴 전화해 볼까요? 부산대병원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 이병조 교수님 한번 전화해 볼까요?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조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 동아일보 이진한 홍은신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아유, 일단 축하드립니다. 순위에 그 지방의 분들이 또 이번에 몇 분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번 저 축하 한번 드리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해 주셨기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재발 부분이고 또 그 외로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음성 변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라든지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음성도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재활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뭐 그런 걱정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뭐 환자들 뭐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네. 신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명의가 추천한 명의는 동료 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고 요즘은 팀워크로 하는 병원이 오히려 좋은 치료 성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 명의 발표는 꼭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명의들이 뽑은 명의 순서를 마치고 다음에 명의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 시간이 기대돼요. 네. 진짜 명의를 직접 찾아가서 정말 고급 정보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자, 됐으면 이제 명의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꼭꼭 기대해 주세요.